거의 일본과 한국이 비슷한 정도 규모의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면 16개월 연속 흑자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번 것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수치가 높아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올 8월 달에 이 경상수지 흑자는 이후에도 9월 달, 10월 달 올 하반기에도 좋은 추세로 갈 개연성이 매우 높은 예. 하나의 진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한 이 거의 일본과 한국이 비슷한 정도 규모의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면 16개월 연속 흑자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2021년 이 8월에 국제 수지에 따르면 75억 1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니까요. 네. 뭐 반도체, 자동차 등등 잘 나가고 또 이 수출 품목도 다변화됐다 해서 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인데. 네네. 경제라는 게 꼭 흑자만 좋은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여러 이제 요인이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우선 경상수지가 75억 1천만 달러 흑자다. 지난 8월 그 통계입니다. 이 경상수지가 뭔가를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상수지는 기본적으로는 상품, 그러니까 물건 팔고 물건 우리가 수입하고 이랬을 때 상품 수지가 하나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서비스 수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원 소득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전 소득인데요. 본원 소득 그 수지라는 게 뭐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예. 그다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차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번 거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보니까 상품 수지는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냥 떨어져서 아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재료, 원재료 수입이 늘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럼 예. 이거는 뭐냐? 다음 달에는 수출로 돌아올 거라는 거죠. 글쎄, 가령 어떤 경우에 이제 적자를 보는데 이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때 보면 아, 그렇죠. 생산이 원활해서 네. 생겨나는 생산이 원활해서 예, 생기는 적자입니다. 비용이 이게. 증가해서 그런 뭐 그렇다고 거죠. 해서 상품 수지가 아주 그 적자가 난 건 아니에요. 흑자인데 흑자폭이 조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괜찮은 거죠. 건전한 거죠.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는 살펴보니까 재밌습니다. 특히 운송과 특허권 분야에서 많이 늘었어요. 네. 운송이 늘었던 게 의외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운송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데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나라 항공기나 이런 데가 이 좌석을 전부 다 떼고 그것을 네, 화물로 화물칸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예. 화물 운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지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본원 소득 흑자도 이게 선진국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서 해외 법인이 벌어들인 돈이 많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은 그러면 어떤 본원 소득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냐 보니까 채권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한국 채권이 한국의 신용도가 믿을만하다는 거죠. 안정적이라는 증거가 안정적이라는 채권 거죠. 투자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채권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치가 높아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용 자체가 상당히 건전하다. 올 8월 달에 이 경상수지 흑자는 이후에도 9월 달, 10월 달 올 하반기에도 조금 좋은 추세로 갈 개연성이 매우 높은 예. 하나의 징표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